힘들죠? 힘내세요. 파이팅! 알았어, 알았어. 아까 전에 제가 뭐 얘기하기로 했어요. 별명 얘기하기로 했어요. 지금 파이팅 했는데 옆에서 저기 여기 근처에서 누군가 하길래 내가 그걸 보고 감히 바로 광해군을 얘기를 못해서. 아이. 자, 땡길 때마다 얼굴이 가려지는 거는 얼굴이 작아서 그런 거라고 합시다. 미안해요.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별명이 있어요.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제가 별명이 있는데 남학생들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군대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제가 어떤 군대 갔다 왔다고? 해병대 다녀왔죠. 해병대 다녀왔어. 몰라. 육군이랑 다른 데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사회적인 통념상 해병대가 좀 힘들대요. 빡세대요. 자, 증명해 볼게요. 내가 별명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작년에도 누가 이거 얘기했더니 뭐라 했는데 이거 너네 절대로 욕하지 마. 제 별명은 제 대학교 1학년 때 별명이야. 군대 가기 전이야. 하나, 둘, 셋. 저도 알아요. 비교해서 보지 마. 번갈아 가면서 보지 마. 꽃사슴이.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꽃사슴이었어. 머리가 아파졌어? 꽃사슴이었어.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면 꽃사슴 화이팅! 그러면 이렇게 뛰고 막 그랬거든? 축구를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군대를 갑니다. 자, A, 해창이 형. 둘, B, 정혁이. 그리고 나야. 요 셋이 되게 잘 지냈어요, 대학교 때.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지금도 제일 친해, 잘 지내. 근데 얘는 공익을 갔고요. 공익근무. 여기는 해군을 갔고요. 김종공은 해병대를 갔습니다. 군대 선택 잘하세요, 남학생들. 군대 선택 잘하세요. 자, 공익을 갔던 이 형은 원래 삶이 좀 뽀동뽀동하고 뽀얘. 태어나서 알바를 안 해봤어. 고생이란 고생은 모르고요. 그저 행복합니다. 편안해. 물론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되게 힘든 건 많았지만 어쨌든 그냥 뽀동뽀동해.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했어. 왜냐면 뒤에서 제가 이제 앉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뒤에서 앉으면 뽀잉뽀잉 뱃살도 나오고 막 뽀잉뽀잉뽀잉 막 이래. 하지 마. 이러는데 재밌어요. 그냥 뽀잉뽀잉 말캉말캉한 그런 느낌. 너무 귀여워. 근데 이 공익을 간 형은 그러니까 다 같이 1학년 마치고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복학했거든. 같이 군대 가고 같이 복학했는데 이 공익 갔다 온 형은 공익을 여중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여중에서 출근했다가 여중에서 집 5분 거리로 퇴근하고 5분 거리 출근했다가 5분 거리 퇴근했는데 군 생활을 민간인들을 볼수 있는 그것도 여중생들과 함께 했어요. 군대야? 장난이야? 근데 거기 갔다 왔는데 이 형이 전역을 했어. 전역하고 나서 왔더니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동기들이 아유 해창 오빠 해창아 야넌 여전히 뽀얗고 귀엽다. 어유 너야너 되게 잘 갔다 왔다. 야너 살도 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 다음 종혁입니다. 되게 잘생겼어요.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만 보면 너네 깜짝 놀랄 걸. 진짜 잘생겼어요. 얘 별명이 다비드였어요. 다비드상. 너무 조각같이 생겼어. 진짜야. 너네 그렇게 웃어서 안 믿겠지만 정말 잘생겼습니다.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키가 나만해. 그런 효과음이 나와. 키가 나만해요. 키만 아마 나보다 5cm 이 정도만 컸어도 얘는 대박 났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해군을 갔어요. 되게 잘생겼거든. 원래 인기 많았는데 좀 약간 좀 이게 말랐다가 군대 가서 헬스를 했어. 배 타고 있었거든. 2년 내내. 2년 2개월 동안 배를 타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헬스를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키웠어. 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몸도 딱 부러지 딱 이러고 온 거야. 전역하고 왔지. 듣던 대로 너무 멋있어요, 오빠. 인기가 되게 많았다. 인기가 되게 많았어. 잘 갔다 왔죠. 다들 잘생겼대. 그다음 나야. 아니 왜 시작도 안 했는데 웃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다음 나야. 군대를 갔다 왔네. 다들 잘생겼다. 멋있어졌다. 그다음 날 보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됐고 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건 별명이 얘기해 주죠. 2년 동안 해병대를 갔다 온 결과 꽃사슴이 꽃사슴 화이팅 하던 게 흑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 별명이 흑염소야. 꽃사슴 화이팅 하던 게 흑염소 화이팅! 하면서 뛰는 거죠. 별명이 그랬다. 아니 학교에서도 별명들이 많았는데 이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도 몰랐는데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하고 수업한대요. 그렇대. 이게 마이크를 안 들고 있으면 내가 이러고 수업한대. 학원에서 여기다가 분필을 끼고 수업하지만 나 학교에서 분필 색분필 많이 안 썼거든. 이러고 쓴대.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푹 하고 웃길래 왜? 그랬더니 선생님 티라노사우루스 앞다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원래 학원에서 여러분 만나면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원래 학교에서는 복대에서 애들이 왕쌤! 그러면 이러고 다녔거든? 아니요, 아니요, 이러고 다녀. 되게 까불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선생님이 이러고 다니는 게 왠지 대머리 독수리가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대머리 독수리 이렇게 걷는 거 알아요? 그거 같더라고. 아주 웃기죠. 아, 이것도 있다. 그 제가 엄청 뛰어다녔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그랬어. 제가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징징이 닮았대. 징징이 알아? 그래요. 징징이 닮았다고. 자, 숙제입니다. 별명 지어오세요. 별명 지어오세요. 사람으로 지어오세요. 사람으로. 어, 그렇대요. 아니 그리고 이거 닮았대. 나보고 낙타 닮았대요. 이게 지금 마스크 썼잖아. 이렇게 살이 좀 빠지면은 지금도 좀 빠졌는데 더 빠질 수도 있거든. 살이 좀 더 빠지면 이게 말을 할 때 이게 낙타 같대. 그래서 아 그래 고맙다. 낙타 왠지 근데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냥 장난치고 이랬다. 그랬더니 낙타는 좀 심했나 하더니 라마 닮았다고. 그래서 별명이 다 동물이에요. 제발 사람으로 별명 다시 지어주세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됐는가? 자 아까 얘기했던 약속했던 별명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제?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흑염소요? 꽃사슴으로 불러주세요. 어떻게든 꽃사슴으로 돌아가세요라는 의미로 꽃사슴. 미안해 갈게.